내가 걷고 있는 이곳은 하노이의 랜드마크인 성 요셉 성당. 오전에 성모 마리아께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고 나오는 중이야. 노트르담 대성당을 닮은 건축 양식으로 1886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건설한 최초의 건축물 중 하나이지. 뭐 어차피 이런 건 우리 모쏠들 관심사가 아니니 생략하고. 쌀국수에 질려서 아침 식사 메뉴로 다른 것을 먹고자 돌아다니는 중이지. 그런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가 나의 코를 잡아당겼고 개처럼 혓바닥을 내밀며 따라가 보니 골목에서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 식사 중이었지. 내가 들어서자 그 짧은 찰나에 나의 온몸을 스캐닝하는 노점 식당 아줌매. 음식 냄새에 유혹을 못 이겨 들어왔지만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야. 요태스런 그녀와 대조적으로 옆에 사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지. 그의 눈에서 살기를 느꼈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넨 모범치민 미너스. 선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숨긴 나무꾼처럼 그녀는 재빨리 나의 가방을 낚아채웠어. 에이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봤고 뭘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옆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가리켰지. 팔을 뻗어서 충분히 닿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부러 보란듯이 내 얼굴에 닿을 만큼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지나갔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이 그녀는 위풍당당하게 걸어갔고 귀한 손님을 위해 비워둔 VIP용 라커에 나의 가방을 고이 모셔놨더라고. 내가 들어선 이후 삶의 활력을 얻은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사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상과도 같았지.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그녀는 이따금씩 내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날렸어. 어차피 그녀의 음흉한 미소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었고 나는 오로지 주문한 음식이 언제 나오는지 눈 빠지게 기다릴 뿐이었지. 오토바이의 소음과 매연이 가미되어 더욱 풍부한 맛을 내는 골목식당. 한국이라면 당장 밥상 뒤집어 엎겠지만 외국에서는 몸을 사려하기에 가만히 있었어. 앞에 앉은 아재의 눈치를 살피며 나름 태어난 척했지만 살짝 긴장한 상태야. 일단은 오케이. 다행히 앞에 아재도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름 친절하게 대해주셨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 내가 시킨 메뉴는 얇은 쌀가루 반죽에 다진 돼지고기나 목이버섯을 넣어 찐 반구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중 손에 꼽을 정도이지. 미친 듯이 음식을 흡입하다 고개를 드니 서빙 아줌마는 앞에 사내 옆에 앉아 있었고 그제서야 왜 그 남자가 죽일 듯이 나를 노려봤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런데 그들의 날선 대화는 나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지.
남자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그녀는 송곳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외국인이라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는지 그들은 거침없이 속내를 내비치는데, 여자의 말을 묵묵히 듣던 사내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 나는 둘 사이의 신경전으로 인한 불똥이 나에게 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 또다시 태연하게 콩나물을 다듬으러 갔고, 난 공포에 떨고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더니 내 앞에 사내는 나의 멱살을 움켜쥐려다가 분을 사기며 손을 거두었고, 여전히 그의 얼굴은 분이 안 풀렸는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 한 아줌마가 다가오더니 난데없이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데, 좀 전에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나타난 부인 앞에서 쩔쩔매는 아재, 그리고 남자의 부인이 등장하자 쥐죽은 듯 조용히 앉아있는 숨겨둔 애인. 아니, 아침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씨. 다이나믹한 하노이의 아침은 오늘도 발기차구나.